콜라를 많이 먹으면 왜 트름이 나와요? 콜라뿐만 아니라 환타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 트름이라는 현상이 나옵니다. 왜 나올까요? 우선 트림을 알고 가야 합니다. 트림은 위에 있던 가스가 식도를 통해 구강으로 역류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주로 식후에 트림이 잘 나오는데 그 이유는 식사 중에 음식과 함께 위로 들어간 공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탄산을 많이 먹으면 왜 트림이 나오냐? 그 이유는 바로 음료수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기체 상태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. 다량의 탄산가스가 체내로 들어오면 신체의 방어작용이 가동되는데요. 이 과정 속에서 탄산가스가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트름입니다. 만일 트림을 통해서도 배출이 되지 못했다면 방귀로 방출되기도 합니다.